와, 정말 대단합니다. 사실 이 홍도야 울지 마라 오빠가 있다는 노래는 평양에 계신 저희 어머니가 가장 좋아했던 노래랍니다. 아직도 북녘강에 살아계신 저희 어머니 강에 나가서 오름 까갖고 그렇게 빨래방치도 들겨 하시면서 그렇게 빨래를 하고 살고 계시답니다. 대한민국과 저 북한 땅이 통일이 되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물건 우리 엄마한테 보내드리려고 하면 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어느 보험사가 아닙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세탁기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세탁기 얼마나 똑똑한지 오른쪽으로 돌았다 왼쪽으로 돌았다 물 빨래냐 지금 빨래냐 이불 빨래냐 지가 알아서 한 시간을 하기도 하고 두 시간을 하기도 하고 탈수도 해주고 마지막엔 저보고 놀아달라고 룰루랄라 노래 불러주는 세탁기가 우리 대한민국 똑똑한 세탁기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어머니한테 대한민국 물건 하나 골라서 보내드리라고 하면 이 물건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밥솥이라고 말하지 않고 밥카마라고 말한답니다. 요 밥카마 또 얼마나 청명한지 쌀 잃어서 딱 여버리니까 지가 알아서 치치 다 뽑더니 밥 맛있게 해주고 지가 일하고 눕게 오면 따뜻하게 보온까지 해주는 밥카마가 우리 대한민국 쿠쿠 밥카마입니다. 대한민국에서 1등은 세계적인 1등입니다. 어떤 나라도 비행기를 다 타고 갈 수 있는데 북녘강에 계신 어머니 한 대만은 보내드릴 수 없는 안타까운 심정이랍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어머니 한 대 쿠쿠밥솥 그리고 세탁기 보내드릴 수 있는 통일의 절절한 염원을 안고 이 무대에 섰습니다. 이번 순서에는 이렇게 박수도 우리 엄마보다 더 잘 쳐주시고 우리 아빠보다 더 잘 쳐주시고 우리 언니보다도 더 많이 쳐주시는 민주 평화 통일 장례 서대건 경례와 우리 동포 형제 여러분들을 위한 최고의 작품입니다. SBS 강호동의 스타킹쇼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